무성한 감나무 밑에 기대어 서 있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라는 옛말이 있으며 감이 붉어지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라는 일본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감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기에 감나무 밑에 서 있어도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인지 오늘은 감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감은 크게 생과인 단감과 잘 익는 홍시 그리고 잘 말린 곶감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그 종류별로 영양 성분도 조금씩 다르고 가지고 있는 효능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감의 주 성분은 단맛을 내는 당질과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지만 이 밖에도 식이섬유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단감에는 비타민C가 100g에 30에서 50mg 정도 들어있는데 이는 사과의 10배, 비타민 하면 떠오르는 레몬보다도 1.5배나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 미용에 좋을 뿐 아니라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바이러스나 세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을 올려주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감 반개에서 한 개만 먹어도 필요한 비타민C 양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니 요즘 같은 환절기, 감기와 피부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단감을 많이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한여름철 감잎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20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 감잎차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단감의 두 번째 효능은 혈관질환 예방입니다. 감에는 펙틴이나 셀룰로우스 등 다양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해 혈액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같은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감은 감귤, 살구와 함께 비타민 A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과일 중 하나로 꼽히는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안구건조증이나 백내장 같은 노화로 인해 생기는 퇴행성 안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단감은 껍질을 깎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단감의 껍질에는 몸에 나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페놀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혹시 숙취엔 감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이란 빨갛게 잘 익은 홍시를 말하는 것으로 홍시는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알코올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이뇨작용을 도와 술이 빨리 깰 수 있게 도와주며 위장 속 열독을 제거해 술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을 없애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닌은 대장에 체류하면서 주변의 수분을 흡수해 변을 딱딱하게 만들어 변비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평상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탄닌이 많이 들어있는 떫은 감으로 만든 홍시나 연시, 곶감은 하루 한두 개 정도만 먹는 것이 좋고 먹을 땐 감꼭지의 하얀 부분을 제거하고 먹는 것이 변비가 생기는 것을 그래도 조금은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설사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 혹은 슬개가 없어 변을 조금 묽게 보는 분들은 마음껏 홍시를 가까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의 껍질을 벗겨 말린 곶감은 건조가 되면서 감에 들어있는 각종 영양분이 몇 배나 더 농축돼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곶감은 감기 예방과 만성기관지염, 피부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연 건조시킨 곶감의 표면에는 시상 혹은 시설이라고 부르는 하얀 가루가 덮여져 있는데 이건 감 내부에 있던 당 성분이 건조 과정에서 표면으로 결정화돼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흰 가루는 기관지와 폐에 좋아 기침과 가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입이나 혀가 헐어 아플 때도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곶감은 그만큼 또 당도가 높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